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짐승, 숭례문, 양다리.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이집트, 어린이, 돌부리.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콩깍지, 태양계, 비단길.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안경, 설탕물, 찌꺼기. 문제 5번입니다. 가로 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핀, 탈바꿈, 뒤풀이. 문제 6번입니다. 5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량, 일관성, 기내식. 문제 7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번 역시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조대, 무관심, 장학생.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산품, 가랑잎, 예약금, 말타기.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눈사람, 리코더, 참얼미.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찾은 단어나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